아, 네, 안녕하세요. 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전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자리인지 모르고 편하게 왔다가 강사님들 앞에서 강의하려니까 조금 부담이 되네요. 마술사들이 마술사 앞에서 마술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에게 제가 저 19년을 마술했어요. 마술하면서 여러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어렵지 않고 강의하실 때도 쓸수 있는 마술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 덱이라고 해요. 한 덱. 근데 여기에서 몇 장을 패킷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패킷트릭, 그러니까 한 7가지의 마술을 이 카드만 있으면 할수 있거든요. 제가 몇개 정도 보여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짧은 걸로 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새 거예요. 방금 뜯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여드릴 마술은 혹시나 줌이나 온라인으로 강의해 보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앞에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주셨는데 끼는 편이 더 잘생겼습니다. 네, 좋아요. 아, 요즘 마스크 덕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줌이나 온라인으로 강의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될 만한 간단한 트릭입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 제가 카드 하나를 선택하게 할 텐데 체면을 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슷한 카드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카드 한 장만 머릿속으로 외우세요. 외우셨나요? 자, 여기 지금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카메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 한 장만 머릿속으로 외우세요. 외우셨나요? 좋습니다.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도 보여드릴게요. 한 장만 외우세요. 외우셨나요? 좋습니다. 제가 카드를 잘 썼겠습니다. 잘 썼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죠? 모두 같은 카드를 선택하게 한다고 했죠? 아마 로카드 선택했을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카드가 사라졌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카메라부터. 짠! 당신의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없어. 우와! 현장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와! 신기하죠, 여러분? 나이 마술은 몇천 명을 상대로 해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가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면 좀 실망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이 카드는 특수 카드인데요. 아,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예요? 제이 다이아몬드죠? 풀어주면요, 제이 클럽으로 바뀌었어요.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풀어주면요, 제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었어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난잘 먼저 모르겠다. 좀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카드 보여드릴게요. 반반 카드예요, 반반 카드. 약간 사기꾼이 된 기분이긴 한데,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펴면은 이쪽 숫자만 보이고 반대로 펴면은 다른 숫자가 보여요. 여러분 카드를 다 같은 걸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카드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이. 제이 한 장은 젤 앞에 있어야 돼요. 왜젤 앞에 있어야 될까요? 그쵸? 이 제이는 영어기 때문에 여기만 가리면 제이 클러버처럼 보이고 여기 가리면 제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카드가 앞에 있으면 저거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이 한 장을 두고 처음에는 이쪽으로 펴고 선택한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서 펴면 모든 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카드가 사라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강의에 써먹으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술이 좀 예쁘긴 하지만 줌으로 보시는 분들 제 입술만 보일 것 같아요. 조금 줌아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부끄러워. 자. 자, 요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요거 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오케이. 자, 이거 여러분 소통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 남편 꼴 보기 싫을 때 있지 않아요? 저 써보세요. 네, 우리 남편, 네, 왜 저렇게 생겼나? 왜 밤마다 늦게 들어오나? 술을 먹나? 이렇게 쓰겠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싫었어요. 생긴 것도 이렇게 생기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끼도 없고 너무너무 싫었는데 전 요즘에 제 똥만 봐도 너무 예뻐요. 똥만 봐도. 왜냐하면 이 카드 트릭 말씀드렸죠. 이 카드가 자기가 집중하는 것만 보여요. 그렇게 나머지를 못 보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사실은 지금 똥이 되게 예뻐요. 정말로. 오줌도 너무 예쁘고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변이 예뻐요.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너무 결과가 안 좋아서 재수술을 5번 하고 다시 배를 또 이만큼 갈라서 또 수술했어요. 근데 약을 너무 독한 걸 먹으니까 지금 화장실에 가면 대변이 초록색이에요. 너무 독한 약을 먹어서. 그리고 소변도 맨날 빨간색 나오고 관을 꽂아서 이렇게 밖으로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요. 2년 정도를. 근데 서서 화장실 갈수 있다는 거, 대변이 노란색이라는 거,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내가 뭐 식물인간이 됐다, 벌떡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거 감사하면 그게 기적이 아닌가. 우리 남편 꼴 보기 싫죠. 꼴 보기 싫은 것만 보니까 꼴 보기 싫은 것만 보여요. 숨 쉬는 것도 짜증나. 근데 착한 거, 고마운 거 이런 거 써보세요. 써보라 그러고 그런 것만 집중하면 우리 남편 같은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면 또 강의 때 써먹기 좋습니다. 그죠? 자,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고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여기 7개 있는데 다들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 설명서가 있어요. QR코드 찍으면 다또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섬세한. 그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거 그 교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무거워 들고 오지 못했지만 교수님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할 거냐면 예언 마술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예언할 수 있어요. 장난 아니죠? 로또는 안 맞더라 잘. 자, 예언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미리 일어날 일을 예언해서 적어왔습니다. 혹시 바꿔치기 할수 있으니까 선배님 잡아주시겠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리고 하늘에는 세 가지 떠 있는 게 있어요. 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태양, 달, 별이 있습니다. 자, 이 마술 제가 보여드리고 해법 알려드릴 텐데 이 마술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정말 100% 없어져요. 저만 믿으셔도 됩니다. 궁금하죠? 아, 카드 사고 싶다. 자, 세 개가 있습니다. 제가 잘 섞을게요. 섞어가지고. 자, 1, 2, 3이에요. 1, 2, 3. 아무거나 하나만 말씀하세요. 3. 3. 좋습니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실 거예요. 이거? 예. 네. 지금이라면 바꿔도 됩니다. 바꾸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하실 거예요? 우리 짜지 않았죠? 그죠? 저희 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 가져갔어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바꿔도 돼요. 하실래요? 아니. 왜 바꿀 기회도 드렸는데 안 바꿨어요? 고집 있으세요. 한국 사람 다 저래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태양이고요. 예언 카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크게. 나는 태양. 그쪽 보이시나? 잘 모르겠네. 나는 태양.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나는 태양. 당신은 달. 확인해 보세요. 달 맞는지. 대박. 맞아요? 와. 우와, 이런 대박. 대박. 그 나머지는 별. 와. 감사합니다. 와. 짝짝짝짝짝. 와. 장난 아니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 카드 마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와, 짝짝짝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카드는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예언 못 바꾸죠. 그럼 이 예언대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나는 태양, 당신은 달, 나머지는 별. 그죠? 그렇죠? 옆에서 바꾸라니까. 해볼게요. 자,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 강의하실 때는 뭐 달에 별에 뭐 본인이 뭐 의미를 또 담으려면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선수끼리 그죠? 여러분. 네. 자, 그다음에 잘 섞으라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단은 앞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해야 되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숫자가 있어요. 관객 보고 뽑으라 그럴 때. 1, 2, 3. 그죠? 형님, 1, 2, 3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1. 태양.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 달은 무조건 버린다. 다시 한번. 달은? 죄송해요. 별. 제가 뒤에서 보면 별인지 달인지 잘 안 보여요. 자, 별은 무조건 버린다. 뭘 버린다고요? 별. 별. 자, 그래서 아무거나 1, 2, 3 중에 말씀해 주세요. 1. 자, 태양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뭘 버려요? 별. 그러니까 마선사는 뭘 가져와야 될까요? 달. 그렇죠. 달을 가져옵니다. 얘를 버려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고 계시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이구, 움직이네 얘가.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예언은 반드시 태양이 읽는다. 누가? 태양이. 다시 한번. 누가? 태양. 누가? 태양. 자, 그럼 형님 읽어보세요. 네, 나는 태양. 당신은 달. 오. 자, 이런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예요. 자, 처음에 저걸 뽑은 거. 그렇죠. 아, 맞아요. 여기서 좋은 질문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별을 뽑으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를 뽑아서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에 드는 건 고르세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세 개 중에 1, 2, 3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보세요. 3 했잖아요. 아까 똑같은 경우에 3. 버려요. 버리고 말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여기서 3이요. 버리고 나서 지금부터 중요해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집중. 자,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어요. 뭘 가져갈래요? 이거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되면 끝나고 아 바꿀걸 이렇게 여기다가 왜 버렸지 안 하거든요. 세 번째는 이거 버렸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기 집중시켜야 돼요. 여기 이건 필요 없는 존재야. 이제부터 가져가시면 됩니다. 바꿔도 돼요 하면 끝나고 아씨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 근데 여러분들은 들고 가실 때 이렇게 뒷면으로 하셔도 되지만 바닥에 엎드려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자, 이게 심리 마술인데 여기서 트릭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읽는가 관객이 읽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요. 똑같은 사항인데도 완전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마술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콘서트를 하면은 지인이 전화가 와요. 영우야, 내가 500일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 서프라이즈 프로포즈 하려고 한다. 나 결혼해야지. 어 그래 알겠다. 금요일 날 갈게. 몇 시? 7시. 알겠다. 끊고 저는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 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 만날 거 아니에요. 점심 먹으면서 야 오늘 저녁에 마술 공연 보러 갈래? 아 갑자기 무슨 마술이야? 애들 보는 거 아니야? 아, 가자. 아 그 재미없을 것 같아. 아, 한 번만 가자. 아니면 여자가 연기, 따라오죠. 따라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공연장에 앉아있어요. 마술사가 첫 번째 공연 딱 끝나고 나서 자 지금부터는 관객 중에 예쁜 미녀 도우미 한 분을 모셔서 함께 마술을 진행할 건데요. 누구랑 할까요? 나 누굴 데려가요? 당연히 여자친구 손을 딱 잡아요. 그럼 여자가 아 싫어요. 진짜 구경하러 왔어요. 저는. 아 싫어요. 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마술을 해요. 그러면 절 잘 도와줬으니까 제가 잊지 못할 선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저쪽에서 큰 박스 촥 나와요. 뚜껑이 탁 열려. 그럼 연기가 샥 나면서 남자친구가 탁 나와. 꽃다발 들고 서 있네. 나와 결혼해 줄래? 그럼 애들이 막 뽀뽀해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데 지금 한 명 약간 짜증이 났어요. 누가 짜증이 났을까?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왜 짜증이 났을까요, 여러분? 속았어. 어? 쪽팔려서? 아 남자친구가 쪽팔려요? 아니 그 상황이. 아 그 상황이. 아 정말 비슷합니다. 왜 여자친구는 화가 났냐면 너무 서프라이즈했어요. 그래서 500을 만난 남자친구가 정신 먹자고 하니까 그냥 쌩얼에 대충 막 슬리퍼 신고 나온 거야 이렇게. 근데 갑자기 공연 보러 가지 아 가든지 말든지 와서 앉았는데 마술사 잡으니까 아 이게 뭐야 하면서 올라가지고 하도 빨리 내려가지고 하도 빨리 하는데 저기서 나와 저게 미쳤나 얘는 지금 여자친구는 서프라이즈 프로포즈고 나발이고 모르겠어. 지금 쌩얼만 지금 계속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는 너무 서프라이즈 하면 안 된대요. 살짝 걸려줘야 돼요. 여자친구 퇴근할 때쯤 맞춰가지고 저 500일 여자친구 어 나중에 전화할게요 딱 끊으면 어? 뭐 할 건가 봐. 그죠? 그럼 월요일부터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금요일날 약속 잡지 말이 왜? 그런 거 있대 딱 끊으면 금요일날 뭐 하나 이러고 이제 목요일날 점심 먹을 때 그때 티켓을 줘야 됩니다. 내일 이거 보러 가자 이건가 하면서 아침에 금요일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힘을 쫙 주고 오죠. 딱 나오면 이제 마술사 딱 끝나고 자 지금부터 미녀 도우미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딱 잡는 순간 여자는 맞네 맞네 올라와가지고 이제 저를 잘 도와줬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그럼 이제 나와요. 남자친구 딱 나오면 울면서 여자친구 아 뭐야 깜짝 놀랐잖아 나 진짜 몰랐단 말이야. 이게 100점짜리 서프라이즈예요 그죠 여러분. 자 만약에 저처럼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까 앞에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 질문을 할게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를 되게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반대로 남자친구는 아 내가 이렇게 해주면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지 했던 거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신경 쓴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지금 내 상황만 신경 쓰는 거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내 상황에서 해석하느냐 남의 상황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의미가 달라요. 이 관찰자와 행위자 효과라고 하는 심리인데 보세요. 이건 같은 카드잖아요. 근데 형님이 읽었을 때 내용하고 제가 읽었을 때 내용이 완전 다르죠. 지금 이 상황도 내가 읽었을 때랑 상대방이 읽었을 때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해. 이게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행동을 저렇게 하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게 해석하는 건가? 저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나? 아니면 아무 의도가 없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건가? 반대로 나는 조언이야. 조언이라고 해주고 충고라고 해줬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잔소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자가 행위자일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서로 상처 주거나 상처받는 일이 100%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술사 이용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